복근 들어갈 거고요. 데드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반대쪽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가고 후. 총 2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시작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근 후 붙이고 엉덩이 쭉 배꼽이 허리가 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복근의 자극 느끼면서 내려오는 거 중요해서 30초 하고 똑같이 5초 쉬고 다음 동작 넘어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랫배 당기면서 끝이죠. 그 다음은 크런치예요. 그래서 우리 크런치를 알죠? 어떻게 할 거냐? 다리 세운 상태에서 후 가슴을 천장으로 후 가슴을 천장으로 고개를 받쳐야 되는 분은 저처럼 손 머리 뒤로 가슴 천장으로 밀면서 허리가 밑에 붙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꼭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지금 무릎이 살짝 골반보다 뒤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랫배가 훨씬 자극이 많이 합니다. 후. 가슴 매트에서 떨어지면서 후 천장으로 엘리렉 다음 벌독 일어나서 테이블 작전세 벌독 하나 들고 천천히 중간에서 만나기 하나 들고 테이블탑 자세에서 여러분들 균형 잘 잡아가면서 일직선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팔 위치 다리 위치 자세 확인 제대로 하고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코어 강화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죠. 빨리 하기보다는 자세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작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and relax. 반대쪽 들고 시작.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골반이 뒤돌아지지 않도록 어깨가 여러분들 팔목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골반이 무릎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못하면 여기서 있으면 돼요. 그냥 중심 잡으면 돼요. 후 아니면 크런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근육도 좋아지나요? 마시고 내쉬고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랭크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플랭크 상태에서 out in out in. 이거 힘들다 그럼 걸어요. 걸어 out in out in. 아니면 뛰기. 배꼽을 천장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배임을 주면서 어깨가 안 아픕니다. 호,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 내쉬기 잘하고 있어요. 좀만 더 오, 좀 힘들죠? 걸어도 돼 이 and relax. 다음은 다시 누워서 X만은 레그 레이즈. 그래서 팔을 역쪽으로 밟으면서 크런치와 같이 레그 레이즈 됩니다. 어깨 뛰면서 후 쭉 엑스 후 엑스 꼭 내쉬면서 어깨를 천장으로 보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후 복근 아파. 그 다음 뭐냐면 사이드 플랭크.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 힙 드랍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팔 안으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기. 옆구리가 탄탄하지만 느껴오시죠? 천천히 내려가고 후 한 번에 들고 내려가면서 로테이션 해줘야 돼요. 내려가고 후, 내쉬고 천천히 and relax. 반대쪽 해야 되죠? 반대쪽. 우리 복근은 두 세트 할 거예요. 총 두 세트. 힘내서 무릎 대고 하는 사이드 플랭크에서 시작합니다. 내려갔다가 이거 힘들면 힙 드랍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사이드 플랭크로 후 복근이야 복근. 어깨 빠지지 않도록 어깨 쭉 밀어주고 후 올라오면서 엉덩이 틀어주기.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내려갔다가 업.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만 더 and relax. 두 개만 더
이번에는요 V씻에서 X크런치. 근데 V씻에서 우리 트위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내려갔다가 후 스위치 스위치 내려갔다가 후. 이거 어려우면 그냥 카양만 하면 돼요. 이렇게 후 아니면 다리 놓고. 우리 이거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후 크로스 크로스 다시 내려갔다가 후 크로스 크로스.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리 놓고 놓고 사이드 사이드 아니면 뒤로 갔다가 후 어 단단 마지막 마운틴 클라이머 클리어. 올라와서 다리 하나 가져오고 크로스. 마운틴 클라이밍이긴 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후 후 이렇게 크로스 가는 거예요. 후 다시 정면 사이드 정면 크로스 아니면 후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 안에 아니면 그냥 마운틴 클라이머도 괜찮아요. 후 달려볼까요? 5초, 4초, 3초, 1초, 1초, and relax. 30초 후에 한 세트 더. 마지막 복근 세트고요. 바이시클로 이번에는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후, 크로스 안에서 후. 데드버그랑 비슷한데 다리를 쭉쭉 펴면서 여러분들의 허리가 매트에 붙는 건 똑같아요. 이때 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깨 떨어질 때 천장으로 쭉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턱이 가슴과 멀어질 수 있도록 들어야 돼요. 턱 당기지 말고 천장 보고 후 내쉬면서 허리 붙이기. 후 5초 남았어요. 바이시클 좀만 더 천천히 복근 자극 느끼면서 엘렉스. 다음은 타코 크러치. 그래서 아까 우리 크러치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후 들면서 후 팔을 쭉 말 거예요. 이렇게 코를 만다고 생각하고 허리 땅에 붙이고 붙이면서 스쿼트 들어주고 후 내쉬고. 이거 힘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당기게 가슴 천장으로 밀면서 후 내쉬고 좀만 더 5초 무릎 들고 and then relax. 좋습니다. 벌도 아까랑 같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벌도 테이블탑에서 준비! 시작! 천천히 천천히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잡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최대한 코어 힘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돼도 코어의 힘으로 잡는 거예요. 안 되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후, 숨 내쉬고, 좀만 더 3초, 2초, in and relax. 후,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들고, 들고, 시작. 천천히.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해요. 다들 잘 되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쪽을 더 신경 써서 항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는 쪽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후, 힘 빠지기 전에. 배꼽 당기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중심 잘 잡고 천천히 중간에 살짝살짝 하드해서 여러분들 다들 잡는 거 잊지 말고 and relax. 잘 하셨어요. 다음은 레인보우 플랭크. 아까 우리 제 플랭크 했다면 이번에는 사이드 사이드 매듭자국 느껴질 수 있도록 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복근 힘으로 쭉쭉 마시고 내쉬고 10초 남았어요. 좀만 더 복근 마시고 내쉬고 자 복근 해주고 힘들면 그냥 플랭크 and relax. 다음은 리프트 동작이에요. 리프트 다리 접은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로 내려갔다가 살짝 엉덩만 들 거예요. 무릎 살짝 접은 상태에서 레그레이즈 후하. 그래서 쭉 엉덩이 드는 건 빼도 되는데 내려갈 때 천천히 허리 떨어지지 않게 복근으로 잡고 마지막에 천장으로 밀다는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멀리 못 가도 괜찮으니까 아랫배 힘으로 그냥 엉덩이를 들어서 천장으로 붙인다라는 생각. 허리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을 거고요. And relax.
다음 사이드 플랭크거든요. 사이드. 아까 했던 건데 무릎 놓으실 분들은 놓고 아니면 다 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무릎 놓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사이드 플랭크 가도 되고요. 힙 드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발 안쪽으로 외국 사람 느끼면서 옆구리 자극 많이 가요. 옆구리 힘. 코어가 정면 수면뿐만 아니라 옆쪽도 강화시켜야 되죠? 거기에 좋습니다. 반대쪽. 우리 마지막 세트니까 힘내서 후. 천천히. 여러분들 초 소리 듣고 있나요? 후. 들리죠? 30초 그리고 5초 휴식. 천천히 내려갔다가 여유 있게 하세요. 복근 운동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할 수도 없어. 제대로 하면 천천히 충분히 자극 들어가고 코가 좋아요.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하는 거 잊지 말고 호 후 좀만 더. 두 개 남았어. 두 개. 후. 다음 좀 어려웠던 거 기억나나요? 아, 그 이거 있죠. 러시안 트위스트 아니면 뭐 카롱이라고도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와서 크로스 크로스. 그래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면서 크로스 크로스. 힘들면 그냥 여기서 저점 이렇게 허리에 무리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 동작에 힘들 수 있어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펴고 옆구리 쪽으로 복근 힘주고 이렇게 여기서 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이죠. 아까 했던 것 때 이번에는 뭐 마운틴 클라이머 그리고 스파이더맨 같이 사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X로 가볼까요? X X 복근 힘으로 무릎을 크로스해서 가져온다. 상당히 힘드네요. 후 달려 달려 마운틴 클라이머. 8초 남았으니까 달려볼게요. 좀만 더. 3초 2초 and relax.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너무 쉬웠다면 아니면 너무 어려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와 같이 홈트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클래스 링크는요 제가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내가 제대로 몸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온라인 클래스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